여기 담아드릴게요. 배경이 좀 요상한 데서 봤더니 막 되게 구린색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약간 올리브색 그런 색이에요. 이 뇌파, 이게 알파, 베타, 세타, 감마였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뇌파를 측정하는 건데 여기가 100%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약간 깊은 휴식을 취할 때였나? 그럴 때 나오는 뇌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승준이를 보는 감정이 약간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뇌파였구나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이 색깔이 좀 소중했습니다. 저는 나름 이제 사진만 봤을 때는 핑크색을 원했고 제가 원래 좋아하는 색은 파란색이거든요. 그래서 저랑 전혀 상관이 없는 약간 이런 초록색이 나와가지고 조금 처음엔 당황을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흔하지 않은 색깔이라 좋아요. 좋은 것 같아. 그래도 만약에 다음에 하러 간다면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 오늘 뜯어볼 택배가 두 개가 와있습니다. 이렇게 팝콘게임즈에서 카드 슬리브를 시켰고요. 여기 말고 보드엠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 건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그냥 이 집 재질이 굉장히 빳빳하고 좋아가지고 계속 요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셀럽스에서 미니 폴라로이드를 무료로 하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뽑아봤습니다. 제가 옛날에 폴포하고 이럴 때는 레드 프린팅에서 많이 뽑았었거든요. 이렇게 다른 곳에서 폴라로이드 시켜본 적은 처음이라가지고 조금 떨립니다. 요거는 무광 아니고 진짜 폴라로이드 같이 돼있다고 하더라고요. 요런 느낌입니다. 겉에가 되게 오돌토돌한 요런 느낌이고 안에 사진은 유광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쁘다! 버블 사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요거랑 제가 사진 저장을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옛날에 다 해봤는데 별 잘 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최근에 그냥 저장했던 마음에 드는 사진 몇 개만 뽑아봤고요. 이건 확실해. 이건 확실히 버블 사진 아닙니다. 이건 트위터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아 귀여워. 귀여워.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재질이어가지고 빳빳합니다 아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냅스에서 뽑아본 폴라로이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잘 모니터 보시면 됩니다. 네.
예뻐. 엄마한테 어떻게 노래해?